step by step. 아, 이곳이 태조. 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두 번째 부인이신. 그렇죠. 예. 아, 정. 아. 정 누구요? 그분이 성함이 신덕왕. 아. 저기서 보셨죠? 아까 좀 아, 살짝 봤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신덕황후. 아, 신덕황후. 예. 예, 바로 그 태조의 두 번째 왕비 신덕황후. 그렇죠. 당시의 능이다. 아. 유네스코 네.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지가 올해가 딱 10년째라네. 아, 그래요? 예. 이게 원래 그 정동에 있었대요. 지금의 정동. 중구. 우리 중구 왔어요. 네, 네, 알죠, 알죠, 알죠. 중구, 일로 와봐. 아유, 아~ 내가 또 알려줘야겠네. 자기야, 내가 또 역사 이야기 한번 살짝 해볼게요. 유민석 선생님이신가요? 예, 유민석. 요게 이제 원래 정동에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동에 왜 있었느냐? 네네. 경복궁. 왕궁하고 가까운 곳에 있었던 있었다가 거죠. 근데 이제 그 태종. 태종. 바로 그 이방원. 이방원. 이성계 씨. 이성계 씨. 이성계 씨. 카메라 감독님이 웃잖아. 이성계 씨라니. 사실 이 미국 이런 데 보면은 저명한 투자자들이 많이 계시죠. 뭐 워런 버핏. 네, 워런 버핏은 책을 안 썼어요. 아. 네. 조지 소로스. 아, 조지 소로스는 약간 투기적이고요. 아, 아, 그분도 네. 펀드 하시는 분 아니에요? 네, 펀드 하시는 분인데 저희랑 약간 안 맞고. 아, 그럼 네. 어, 약간 어디? 뭐 피터 린치? 피터 린치? 어, 뭐 많이 아, 하... 네. 아, 공부를 많이 하시네. 아, 제가 또 어, 경제 쪽에 대해서 네. 조금 관심이 있어서 어, 이게 어, 어쨌든 제가 제가 아, 저도 아,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찍이라는 새가 어, 빨리 음식을 먹을 수 있듯이 타이밍 싸움 아닙니까, 주식이? 아, 아니요. 오래, 오래 기다리세요. 매수 매도를 약간 이런 거를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모펀드와 이게 이제 뭐 이런 펀드도 종류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모펀드는 좀 고액 자산가분들이 아... 프라이빗하게 맞아요. 투자를 하는 거고요. 공모펀드는 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런 어, 문턱을 낮춘 펀드인데. 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 액수가 좀 다르긴 합니다. 모집 액수가 뭐 100억이다 네. 하면 뭐 이제 모이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해서 1억 그렇죠. 단위. 예, 예. 이런 게 이제 사모펀드. 네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그런 사모펀드를 하시는. 네네 아. 맞습니다. 그럼 저 이제 궁금한 게 영화 돈이라는 걸 보면 네네네. 유준열 씨가 어떻게 이제 금융과 관련된 그 일을 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 유준열 씨의 역할은 펀드 매니저랑은 또 다른 거죠. 그렇죠. 그분은 이제 브로커라고 하는데 어, 그럼 또 뭡니까? 펀드 매니저가 뭐 주식을 사라 팔아라 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HTS로 이렇게 주문을 내시는데 홈 트레이딩 시스템 네, 네. 그렇죠 어.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내기가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어. 그거를 브로커분들한테 통으로 이만큼 사주세요 이렇게 편하게 말로 아. 그럼 그분들이 욕을 누릅니다 그 장면 나오잖아요 아. 네. 그게 그분들의 이제 중개인 역할 아. 아니 지금 이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약간 사실 그런 쪽에 아, 계시는 거잖아요. 아 저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아 로우 리스크. 네네. 아우 야 그러면은. 어 근데 어떻게 그 뭐 좀 많이 하셨어요? 뭘요? 예전에. 아 이건 하셨죠?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좀 경제 서적이나 이런 것들 좀 몇 개 본 게 있어서 네. 얘기를 좀 드린 거니까 어, 리스크가 큰 만큼 고수익을 추구하는 뭐 이제 그런 뭐 이제 그렇죠. 것도 있는데 말씀하신 거는 이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늘 추구해야죠. 이게 됩니까? 잘 안 돼요. 근데 추구는 해야죠. 아, 난 그렇잖아요. 지금 나는 사장님 되는 줄 알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만 경계하셔도 사기 안 당하고 돈을 안 잃을 수 있어요. 뭐 인덱스 펀드 뭐 그다음에 뭐 이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네. 예, 뭐 녹인 구간이 있고 녹다운 구간이 있고 이게 좀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상품에 가입이 되신 분들 중에 손해를 보신 분도 꽤 많아요. 엄청 많죠. 물론 수익을 보신 분도 있지만. 네네. 요거 이제 녹인 녹아웃 이런 걸 좀 살짝 예. 녹인 녹아웃은 ELS라는 상품에서 나오는 예. 건데 주가 연계 상품이에요, ELS는. 아,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어떤 특정한 구간에 가면 아주 위험해져요. 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검색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를 그러니까 하세요. 진짜 꼼꼼히 살펴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어떤 상품이든 조금 추천하시더라도 물론 좋은 의미로 좋은 상품을 추천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투자를 하시는 분이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